할 참인 것 같습니다. 전택리 우선 예 한번 쭉 그 원문으로 한번 쭉 처음서부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홈이 부지린 형 단활 리 유리 강야 열이 응호건 시 리홈이 부지린 형 강중정 리제위 이불구 광명야 상활 상천하택 리 군자이 변상하 정민지 초구 소리왕 무구 상활 소리지왕 독행원야 구이 리도 탄탄 유인정길 상활 유인정길 중보자라냐 육삼 묘능시 파능리 리홈이 지린 흉 무인 위우대군 상활 묘능시 부족이 유명야 파능리 부족이 여행야 지린지웅 위부당야 무인 위우대군 지강야 구사 리홈이 색색종길 상활 색색종길 지행야 구호 쾌리 정려 상활 쾌리 정려 위정당야 상구 시리 고상기선 원길 상활 원길 재상 유대경야 이런 전택리 꾀는 리자가 밟는다. 우리가 이제 리자는 어디에 늘 쓰죠? 일상에서는 가장 많이 쓴 게 이력서. 이력, 자기 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쭉 삶에서 밟아온 자취를 이력이라고 그러죠. 밟을 리자입니다. 실천한다, 밟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그리고 밟는다는 뜻에서 우리가 밟아나갈 돌이라는 뜻에서 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밟아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밟아나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예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택리꾀는 보면 위에는 강건한 그 삼양이 있죠. 천. 그 다음에 위에는 화순하다, 즐긴다. 하늘 강건이고 택입니다. 택은 화순하다,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강한 것을 뒤를 화순한 도리로서 밟아나간다. 부드럽고 따르는 도리로서 뒤쫓아간다. 사실은 이게 가장 강건한 이것을 호랑이라고 보고 이 호랑이 꼬리를 밟아나가듯이 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황, 조심조심해서 밟아나간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지 않고 늘 소심 이기기라는 표현을 쓰죠. 예전에는 소심, 마음을 아주 단속해서 조심조심 해야지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부지린, 그렇습니다. 리홈이 부지린, 물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랬는데 정말 호랑이 꼬리를 밟아나가듯이 조심조심 하니 호랑이가 왜 이제 호랑이가 저 위에 거예요. 밑에서 화순한 도리로 밟아나가니까 그 화순하고 조화롭고 부드럽게 하니까 물지 않아서 전반적으로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조심해서 형통함을 얻는다. 이런 것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조심해서 기람을 얻는 거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흉해요. 이건 근본 틀이. 이건 이제 죄를 볼 때 근본 상황을 봐야 됩니다. 놓여 있는 근본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 자체가 전에 봤듯이 술의 준꾀 같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술의 준꾀는 초창. 뭔가를 처음 만들 때의 상황이라 급격하게 잘 안 되고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늘 함부로 쭉쭉 못 나가는 근본 상황이 있어요. 그 근본 상황을 괴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꼭 완전히 흉하다 길하다가 결정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길하고 어떻게 하면 흉하다 이게 결정되는데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리호미라는 상황이에요.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조심스러운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늘 무엇이 중요하냐? 조심하고 화순하고 함부로 덤비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형통한 괴다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 위궤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람이 밟아 나갈 도리, 이게 예라고 하죠. 이것을 함부로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예는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아 나갈 도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또 너무 형식에 매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논어에도 말하는데 예를 얘기할 때 예는 함부로 어기면 안 돼요. 늘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행하는 도리는 어떠냐? 예를 행할 때는 부드럽게 행해야 돼요. 또 너무 융통성 없이 예를 빡빡하게 행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어렵다는 게죠. 그러나 여기 이 괴는 조심해야 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조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이 괴의 근본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형통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 괴의 특징입니다. 그냥 보기로 하죠. 리홈이 부지린 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그런데 부지린 이 물질자입니다. 물지 문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그래서 조심조심함으로써 형통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괴입니다. 단전은 그런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죠. 단전에 말하기를 리 유리 강야 유가 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유리 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에는 강건의 극치인 건괴가 있고 밑에는 화순하고 부드러운 즐거워한다, 화순하다, 따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택괴는 그것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다. 여리응호건, 여리응호건이라는 것은 열, 택괴의 상이 열이죠. 열, 택괴, 열자가 요 말씀 설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많습니다. 자, 말씀 설자 이때는 열이라고 읽습니다. 즐거워할 열자. 즐거울 열자. 그 다음에 다 아시죠? 유세한다고 할 때는 세라고 읽습니다. 세. 어떤 때는 탈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벗길 탈자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할 열자. 이 여러 가지 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글자가 열자입니다. 열은 택괴의 성질이죠. 택괴. 연못인 택괴의 상징이 열입니다. 열이 응호건. 열 아주 즐거워하면서 응호건 위가 건입니다. 강건을 뜻하죠. 강건한 존재에 아주 부드럽고 즐기면서 상응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리홈이 부지린 형이다. 아주 즐겁고 화순하게 부드럽게 강건한 것에 따르니 그렇게 해서 리홈이 부지린 형을 얻는다. 호랑이 꼬리를 밟지만은 사람을 물지 않느니 형통하다라는 그런 점괘가 나온다. 강중정 리제위 이불구 황명야. 이것은 강중정은 오효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 괴의 중심이 오효가 양이죠. 오효가 양이 양의 자리에 들어갔죠. 이것을 괴에서는 상당히 이걸 중요한 의미로 칩니다. 강중정으로 강하면서 중이죠. 오자리는 중의 자리죠. 2와 5가 중입니다. 또 정이죠.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갔죠. 강중정, 강한 중정으로서 제위를 밟는다. 이게 리자의 의미를 여기서는 오효가 제위를 밟았다. 임금의 자리를 밟아서 그러면서도 불구 병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크게 빛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중정으로 불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리를 잃지 않고 언제나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흠이 없게 되는 근본이다. 불구 병된다라는 것은
험이 있다, 잘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 밟아나갈 것을 밟아나가는 도리를 근본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에서는 그냥 상을 그냥 밝힌 거죠. 상천하 태길이다.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연못이다. 그대로 쓴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위는 하늘, 밑에는 딱 연못이 리니 군자는 이 궤를 보고서 이 궤에서 뭘 가장 이제 본딸 것을 보느냐? 변상하. 상하를 구별하고 정민지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 백성의 뜻을 여기는 뭐 여론을 안정시킨다라고 했는데 요 궤에서 보는 게 택은 물로 된 것이고 아래로 쳐지는 것이고 거는 위로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의 근본 의미를 여기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를 분별하는 것이 예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 예가 참 어렵습니다. 예라고 하는 게 한번 여기서 한번 예의 의미로 한번 좀 논해보죠. 예. 예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예라는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가요? 앞에 붙은 건 뭔가요? 예?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볼 시자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천신, 지시, 인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것은 신이라고 부르고 지시, 땅에 있는 것은 이 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 인귀. 사람 죽어서 된 건 인귀. 천신, 지시, 인귀. 이렇게 셋으로 구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관계된 한자는 전부 이 보일 시자가 붙습니다. 보일 시자, 귀신과 관계된 제사라고 할 때 사자, 그렇죠? 복을 준다, 복이나 재앙이나 복복자, 재앙화자. 그게 예전에는 전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신이 주는 겁니다. 복이나 재앙이나 제사나 다 귀신과 관계된 것이 전부 이 보일 시자 이것이 붙는 이유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자는 딱 귀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붙는 건 뭘까요? 예자, 음을 나타내는 예인데 요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영해서 볼 때 요건 재물을 담은 그릇이랍니다. 재물을 풍성하게 담은 것이고 요 두자, 콩두자가 붙죠? 콩두자인데 이 두는 뭐냐? 제기입니다. 제기. 목두라고 부릅니다. 두라. 그래서 제기를 두라고 불러요. 지금도 제기 두자예요. 제기가 어떻게 생긴 제기냐? 아니 상영으로 하면 우리가 제사 그릇이, 재물 담는 그릇이, 뭐 아니, 보통 요렇게 생겨가지고, 와, 제사, 재물 담는 옛날 그릇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거 그린 겁니다, 두 자가. 그러니까, 그, 예 자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재물 앞에다 놓은 형상. 그 귀신과 사람이 교통하는 귀신과 사람이 접근할 때 함부로 귀신을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져요. 귀신과 만날 때는 적절한 절차와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과 접할 때는 예물, 재물 바치고 절차와 형식을 지키는 그것이 예입니다. 첫 번째 나온 예는 그 제사 행위가 쭉 제사에 잘 지키던 규칙과 질서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우리가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적절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예는 그래서 적절한 형식과 절차입니다. 꾸밈새, 수식, 교양 이런 것이 전부 예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전에 말씀드렸나요? 유교에서 인격 완성을 한다는 건 마음씨, 근본적인 어떤 착하고 순우하고 이 마음씨 이것만 가지고는 이상적인 인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마음씨를 올바른 형식 속에 구현해내야 돼요. 올바른 형식 속에 절차와 형식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한 마음씨 좋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촌놈 이건 공자는 별로 안 쳐요. 인간 사회의 어떤 자리다 갖다 놔도 적절하게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교양과 뭘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자에게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을 완성할 때도 언제나 마음씨와 교양, 꾸밈새 이걸 함께 갖춰야 된다. 문질. 문질빈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비유를 들자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 사랑해 하고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들이밀면 그 두드려 패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절한 형식과 절차 속에 이걸 담아내야 돼요. 아름답게. 그래야 이게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무조건 대가리 들이밀면, 아니, 이거 저 천할 말씀 안 돼.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되죠. 언제나 그러니까 육아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예. 예라는 건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현상에서 갖춰야 될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요 예의 근본은 옛날에는 언제 귀신과 접하는 것이 형식이었기 때문에 예의 근본은 상하관계, 위아래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아래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좌우를 따져요. 위아래와 좌우를 다 따지는데 우리 수평적인 관계의 예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의 시작은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출발인 것 같아요. 귀신과 인간이 만날 때 적절한. 그러니까 여기서 변상하라고 하는 것이 위아래를 잘 구별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민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여론을 바르게 세운다. 이게 위아래가 흐트러지면 정말 안 돼요. 어느 세상에도 물론 평등이라는 건 근본이에요. 평등이 근본인데 평등이 근본이라는 것과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어떤 세상이고 아니 윗사람과 아랫사람 근본적으로 평등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이 무시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평등 속에 상하를 잘 세우는 것이 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뜻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택이규에서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차례로 이제 그 내용을 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 소리 왕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초효에는 언제나 그 괴의 바탕이 되는 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수사괴 같은 데서도 군율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 군대의 근본 이런 걸 얘기하고 소리라고 하는 건 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소라고 하는 뜻이고 원래 소자의 근본 의미는 뭘까요? 소자는 비단입니다. 비단. 물들이지 않은 비단. 이게 소입니다. 비단 소자예요. 흰 색깔, 빈 물 여기 색 왜 실사자가 왜 들어갔겠어요? 원래 비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들이지 않은 비단 이것을 그래서 흰소자, 바탕소자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흰 비단이 바탕이 되죠. 딴 것을 거기다 물을 들이고 한다든지 변하기 전의 비단이라는 뜻에서 소라고 합니다. 그게 평소 가장 바탕이 되는 것 이걸 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라고 하니까 그 소보다 더 사실은 근본이 되는 건 사자예요. 사가 이제 물들이지 않은 실이 쌓여져서 소가 됩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고사가 있죠. 묵자기사, 묵자비사, 양주읍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쓰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묵자는 비사, 물들이지 않은 실을 슬퍼했고 양주읍기, 양주라는 옛날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자백가 중에 하나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양주가 주장한 게 뭐죠? 그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정강이에서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고 하더라도 내 털 안 뽑겠다. 이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주 맹자에 나와요. 정강이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고 하더라도 털 안 뽑겠다는 사람이 양주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하죠. 묵자는 반대입니다. 묵자는 마정방종리 천하위지라고 나와요. 마정방종리 천하위지라는 게 아니 이거 제 말 그냥 그대로 마정방종이라고 요새 얼마나 세상이 존재 마정방종이라고 구글에다 넣고 치시면 나옵니다. 발 일모 이리 천하 털 발 경일모라는 말 그냥 치면 나와요. 요새 너무 좋은 세상이요. 마정방종리 천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 없어지더라도
천하가 이롭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묵자입니다. 마정방종 리천하위지. 두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데, 이게 극단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 묵자는 비사, 물들이지 않은 시를 슬퍼했고, 양주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양주는 읍기, 갈림길을 슬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림길. 이거 다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비사라는 건 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네, 실은 앞으로 염색되죠. 어떤 실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운명을 슬퍼했고, 양주 읍기, 양주는 기로 갈림길을 슬퍼했다. 갈림길에서 한 번 선택을 하면은 다시 못 돌려요. 인생이에요, 그게. 그 양주는 인생에 언제나 그 기로가 있다는 사실,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슬퍼했다. 그래서 묵자비사 양주 읍기라고 합니다. 그 한자 찾으면 바로 나오니, 찾아보셨죠? 나오죠? 양주 읍기 찾으면 나옵니다. 묵자비사 양주 읍기.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소자라고 하니까, 소라는 건 그냥 바탕, 평소에 하던 것을 그대로 밟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늘 중요한 게 바탕이 되는 돌이, 그것을 실천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쓸데없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왕무구, 이런 점인데, 이건 점,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걸로 누가 쳐달라고 이 점을 뽑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업이 정말 영 안 돼가지고 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근데 아 정말 계속 지금 손해를 본대요. 그러면 이거 때려치고 딴 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뽑았는데 딱 이게 나왔어요. 아, 참 이상하대요. 하던 대로 하세요. 제 답은 그거예요. 하던 대로 하세요. 아 장사라는 거는 어떤 때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 보고 하는데 그 지금 바꿔봐야 그 바꾼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지 뭐 소리 왕무구라는 것은 가서 어디로 지역 바꾸는 거 아니고 이건 소리 하던 대로 밟아 나가서 그대로 가면 허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점치였을 때는 이런 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이걸 판단한다면 밟아 나가던 평소의 돌이 그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잠깐 몰랐는데 그분은 제 점 맞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버텼더니 휘가닥 형세가 변했어. 아이 성 교수 말 들어서 다행이지 안 듣고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를 면했더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점으로는 이건 그냥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은 많이 안 쳤는데 가끔 가다가 원래 점쟁이는 맞은 점만 얘기하죠. 그렇듯이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잘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전에서 말하기엔 소리지왕은 독행어냐. 소리지왕 평소에 행하던 대로 밟아 나간다는 것은 독행어냐. 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천해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리 평소에 하던 것을 바꾸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기 뜻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지. 그거 전혀 없으면은 평소의 실천을 바꿔나갈 길이 없, 아니, 바꾸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이걸 안 바꾼다는 것은 뭔가 바람이 꾸준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바꿔지는 거지. 무조건 겉만 안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심으로부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그것을 바꿔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리지왕이라고 하는 것이 왕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소리지왕 하면 소리 하면 밟아 나간다. 가면 허물이 없다 했을 때 어디 가는 것이 무구가 아니에요. 소리지왕이라는 것은 하던 대로 해나가는 것이 허물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는 시사도 된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요 소리왕은 호랑이에서 가장 멀어요. 위험이 여기 호랑이에요. 앞에가 호랑이에요. 가장 멀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허물 없다. 위험에서 멀고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구인은 리도 탄탄 유인정기래요. 리도 탄탄. 밟아 나가는 길이 탄탄.
평탄하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도 탄탄. 어디 움직이는데도 좋고, 이건 어디 떠나는데도 아주 좋은 점이 됩니다. 밟아 나가는 길이 탄탄하다. 요건 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이, 중이라서 밟아 나가는데 중을 지켜서 비록 정은 못 얻었어요. 정은 못 얻었지만은 중이라서 평탄하게 자기 중도를 지켜서 나아가니 평탄하다. 유인정길. 유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자는 뜻이 많죠. 첫 번째 근본은 뭐예요? 어두운 겁니다. 밝은 게 아니에요. 유는 또 죽은 세계를 유명계라고 합니다. 유명.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죠. 유명을 달리했다고 할 때는 명은 밝은 세상이고 유는 귀신 세상이 유입니다. 유는 숨어 있다는 뜻에서 은자, 숨어 있는 사람을 유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도 또 유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녀로 얘기하면 여자 쪽이 유인에 가까워요. 그윽하다, 고요하다. 유, 그윽하다는 뜻도 있어요. 산골짜기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의 점이라면 길하다라는 그런 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서 출세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는 사람의 점보다 이 점은 뭔가 숨어있는 사람, 아주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좋은 점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니까 갑자기 이제 헤메니즘이 딴 데로 발동하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 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군 척추야 산보 영양천 산공송자락 유인 응미면 한번 적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군 척추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촉한다고, 부탁할 때, 촉자가 갑자기 부촉할 때, 신방변이죠? 신방변인가요? 아, 갑자기, 이거 아닌데? 충자인가요? 하, 갑자기, 아, 제가 예전에 또 저거 왔나 모르겠네. 혹시 볼게. 아, 요새. 아, 이 독자라. 이게 참, 요새는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시입니다. 위흥물의 시인데 위흥물이라는 당대 시인입니다. 회군 촉추야 회군 그대를 생각하네. 이 촉자를 참 뭐 속이라고 자꾸 읽는 분들이 있는데 촉은 부사입니다. 이게 마침 때마침 이런 뜻입니다. 그대를 생각하네 마침 이 가을밤 그대를 생각하는 그냥 이 가을밤 촉자는 게 부사로 때 마침 이런 때다 추야다 밤 가을밤이로구나 산보 영양천 산보는 우리가 산보한다는 말입니다 영양천 양천이라는 건 천이라는 건 기후라는 뜻입니다 기상 기후 양천 서늘한 기후 그러니까 서늘한 바람 속에 읍줄인다 이리저리 거닐면서 흥얼거린다 여기 참 멋있습니다 산공송자락 산공 산은 텅 비었는데 산공 송자락 아무 사람이 없단 말이죠. 송자, 솔방울 떨어지니, 솔 새끼니까 솔방울입니다. 송자, 산공 송자락, 솔방울 떨어지네. 그러니 유인, 이때 유인이 나옵니다.
그대, 숨어 사는 그대, 유인, 그대. 유인은 그때는 그 자기가 유인, 응무면 그대도, 숨어 사는 그대도 응미면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겠지. 이 참 멋있는 시인데, 유음을. 우선 산공 송자락을 보세요. 텅 빈 산에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진짜요. 이게 가본 분만 압니다. 텅 빈 밤에 산에 정말 솔방울 소리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솔방울 툭툭. 텅 빈 산에 산은 비었는데 솔방울 소리 떨어지는 소리 툭. 유인 응미면 그때 친구가 생각나지요. 그대도. 숨어 사는 그대, 그대도 잠 못 들고 있겠지. 아주 정말 너무 멋있어요, 시가. 위흥물이라는 당대의 시인입니다. 구원회라는 사람을 생각한 시라고 하는데, 참, 이런 한시, 멋있는 한시죠. 그때 유인이 나옵니다. 이때는 숨어 사는 이, 밖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사는 이 그대도 잠 못 들고 있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또 튀네요. 우리나라 옛날에 누가 무슨 시스터즈인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가을바람 찬바람에 기러기 나르고 내 가슴은 시름에 홀로 여이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풀벌레 슬피 우는데 그대도 잠 못 들겠지만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어, 시스터즈가. 갑자기 가을바람 찬바람에 기러기 나르고 내 가슴은 시름에 홀로 여이네. 뭐 그런 시 중에 그대도 잠 못 들겠지, 잠 못 이루고 있겠지 하는 유행가가 생각이 나. 어쨌든 그 유인은 그 이 점괘가 나오면은 이거 저 아주 옛날 일의 점인데, 이게 이 점괘는 제가 뽑았던 기억이 한번 있어요. 누가 그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이제 장인이죠. 친정 아버지가 만기야, 만삭이야. 아주, 그런데 상태도 별로 안 좋아. 그 이걸 아주 뭐 위독하니까 가보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만삭이라 위태로워서 이거 가면 어떻겠냐고 점괘를 뽑았는데 이게가 나왔어요. 아무 상관없다. 가는 게 좋겠다. 유인, 이도탄탄 유인 정질이거든요. 그때는 유인이 말하자면 여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치르고 왔는데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됐더라고요. 갔다가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인정기라고 할 때 너무, 예. 비슷하게, 예. 그 남자, 남편 쓰고, 뭐 유인. 아, 그거는요. 유인은 그 종구품의 여성 관직입니다. 벼슬한, 돌아가시고 나서는 추증하는 식으로 학생이라고 하죠. 현고 학생부군. 학생부군이라고 할 때 학생은 종구품이에요. 관직 중에 제일 끝인데, 벼슬 안 하신 분도 돌아가시고선 살짝 올려서 종구품의 학인이라고, 학생이라고 쳐주고, 부인은 종구품의 여성 품직이에요. 품계예요. 종구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 송씨 뭐 이렇게 할 때, 그건 유인은 그 종구품입니다. 이 유자가 아니라, 이거 유자입니다. 유인. 유학을 숭상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종구품의 여성 관직, 이제 품계입니다. 원래 옛날 관직을 보면 품계사직입니다. 품계사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품이 있고 정일품,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 있습니다. 뭘 맞느냐. 그 다음에 직입니다. 품계사직이 다 다릅니다. 품계사직. 그래서 종이 정일품, 뭐 그다음에 품이에요. 그다음에 뭐 보국숭록대부, 이게 개입니다. 그다음에 사는 무슨 이조, 이게 어떤 뭐 부서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에 판서, 판서가 직입니다. 판참판, 판서, 이게 다 직에 들어가요. 그럼 이조 그거는 사예요. 정,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좀 흐려서 그렇습니다. 요거 기름 좀 채워놓으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 그리고 유인은 그 종구품, 돌아가시고 나서는 추증하는 식으로 한 게 벼슬 없었는데 종구품을 올려서 씁니다, 보통. 거기 하니까 제문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이제 축을 쓰면서 효자 아무개가
효자 암흑의 감소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때는 유세차는 언제나 유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세차라는 건 때가 어느 때입니다라고 아뢰는 겁니다. 어느 어느 때 그러니까 초하루가 무슨 달 뭐 무슨 년 그 다음에 효자 암흑의가 감이 감소고 하는데 효자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효자라고 쓰는 이유는 예전에는 자기가 충문을 읽는 적이 없어요. 제주가 축관이 읽어줘요. 반드시 축관이 따로 있어요. 그럼 축관은 제주를 띄워주는 겁니다. 당신의 효성스러운 자식이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근데 요새는 축관이 따로 없이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를 효자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건 예전에는 축관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효성스러운 자식 암흑개가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진은 제주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제사 받는 분도 그래야 기분 좋죠. 당신이 불효한 자식 올립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효성스러운 자식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효자 암흑개가 감히 밝게 돌아가신 어버이 영전이 오릅니다. 세서 천역 세월이 바뀌어 아버지 뭐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오니까 그 추원감시 세상은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때 참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호천만 그 그리운 마음이 참 하늘에 사모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뒤에다 많이 붙여도 됩니다. 저는 다 번역해서 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던 손자 암흑개는 올해 뭐 고등학교를 갔고 아니면 뭐 어떤 우환이 있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요즘 편찮습니다. 뭐 그렇게 주면서 이 돌아가신 날을 맞아서 그 며느리들과 사람 정성을 모아서 조촐한 음식과 술을 장만해왔으니 와서 흠양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읽으면서 효자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불초자 불초한 자식 암흑개가 돌아가신 아버님 영전에 이렇게 하랍니다. 이러는 게 맞겠죠. 축관이 읽을 때는 당연히 효자라고 합니다. 그 유인은 그럼 좀 다릅니다. 유인 정길은 중부자라냐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이 중도에 있기, 중앙에 있다는 뜻에서 중부자란 그 중에 있어 중도를 지켜서 행동이 여지럽게 않기 때문이다. 그게 중도를 딱 지켜서 이도탄탄이라는 점괘를 얻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삼에 가면 묘능시 파는 이 리호미 지린 흉 무인 유대군 애꾸는 도 볼 수는 있고 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본다 소리가 아니에요. 절름발이도 걸을 수는 있다. 근데 리호미 지린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물린다. 물은 밟으니 사람을 문다. 그래 흉하다. 무인 위우대군. 무인이 위우대군은 그냥 우자를 별 의미를 안 두고 대군이 된다. 대군이 된다라는 건 임금 아니면 제후가 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군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묘능시 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 괴 전체는 뭐라고 나왔어요? 괴사는 리호미 부지린 형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 뭘 물지 않는다 형통하다가 괴 전체 이상입니다. 근데 요 상에서는 그때는 물지 않는다는 걸 뭘 중심으로 보느냐? 큰 괴의 형상으로 봅니다. 이와 열 화순한 건을 밟는데 태 화순하고 부드러운 돌로 밟아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괴를 내는데 이 자리는 효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무는 흉함이 나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는 능력도 없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능력도 없고 불완전한데 그런 존재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겨우 어떻게 보고 그냥 어떻게 걸을 정도인데 겁도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삼의 자리는 양의 자리입니다. 근데 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부중부정이에요. 부중부정이에요. 중과 정이 다 깨졌어요. 거기다가 호랑이, 위가 호랑인데 바짝 다가간 거예요. 바짝 다가가서 치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중부정한 존재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삼의 자리는 아랫괴에서는 또 제일 높은 자리예요. 위험에 탁 부딪힌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중 가장 위험에 부딪히는 자리에 중도도 못 지키고 발음도 못 지키는 존재가 함부로 덤벼들으니까 이게 이 자리는 효상으로서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 조심을 안 해서 물리는 상이 나온다라고 봐요. 흉하다 그래서. 무인 위우대군이라는 것은 무인, 문과 무를 좀 나누죠. 무인이 대군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 무를 나눌 때 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무는 쉽게 얘기하면 힘입니다. 힘으로 힘이 중심이 되는 거고 문이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죠. 문화, 교양. 아무래도 세상에서 쉽게 통하는 게 뭐예요? 무가 쉽게 통해요. 힘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숭상해야 될 것을 자꾸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느냐? 문을 중시하게 돼요. 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나 그러잖아요. 그게 주로 우리 세상에서 가까이 바로 접촉해서 부딪히는 것은 무적인 측면이에요. 힘, 위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실은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뭔가? 무에 있지 않다고 봐요. 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 세상이 올바르게 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이 중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는 그 한국이 지금은 좀 급해져서 그런데 사실 한국 우리나라가 문화가 굉장히 문화적인 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문화적인 뿌리가. 오죽하면 뭐 저쪽에서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조선조라든지 그런 왕조 때를 오래 겪어서 그런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이 좀 특징 같은 거죠.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돈 마음대로 못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재벌이 막 그냥 있는 데라고 해서 막 써보세요. 바로 욕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거 없습니다. 중국 사람 어느 누군가 저 파리 에펠탑을 빌려서 결혼식하고 그랬는데 아무 탈 없어요. 부자가 돈 쓰는 거 쥐 돈 가지고 이거 쓰는데 우리는요 큰일 나요. 그거 안 돼요. 은근히 우리나라가 참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남 눈치 한번 못 안 됩니다. 이게 문화가 굉장히 문화적인 그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 알게 모르게 그 세상에 조금 영향을 시킨 몇 가지가 있죠. 그건 예전에 선도설 단이라는 걸 나오게 한 건 아마 선도설 단을 읽어보셨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요. 단 읽어보셨습니까? 뭐, 참 부름 잡는 얘기 같은데 우학도 있나오고. 단학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건 아마 그 선도설 단 때문입니다. 단학선언이 그 뒤에 나오기도 하고, 단, 뭐, 그런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갑자기 남대문에 상량문 쓴 건 기록에 남았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인문학 부흥운동이라는 게 학술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때 제가 인문학 부흥사업을 제가 진행한, 첫 번으로 진행한,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인문학이 꽤 뭐 중요시되고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학술진흥재단에서 인문학 진흥 사업을 크게 벌리는 바람에 그 영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몇 가지 추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문학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막 한 1년에 300억, 나중에는 600억, 막 1000억 지원을 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지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한 연구소당 돈으로 되는 건 아닐지 모르는데, 막 8억씩 10년을 줬으니까 엄청나죠, 인문학에는. 그런 일을 할 때,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 학자, 이제 미국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하고 만나봤는데 미국과 일본 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워해요. 자기들 그 꿈을 못 꾼대요. 이렇게 인문학에 지원한다는 걸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된대요. 일본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 한국의 퇴계 정도 위상을 가진 분의 연구소가 없어요. 이토진사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한 우리는 퇴계학 연구소 무슨 퇴계 국제학회 뭐 많은데 일본은 없어요. 아니 어째 여기는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분 연구소가 독립세. 그랬더니 일본 교수가 그러더라고. 여기는 사무라이풍이라요. 달라요 조금. 중요시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더 세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문학이 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성천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님 참 제사잖아요. 그 어른을 모시고 인문학을 부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끌어냈어요. 그때 이어령 선생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죠. 했더니 그 장계석 군이 모택동 군한테 밀려서 중국에서 본태에서 쫓겨나 대만으로 밀려났죠. 대만은 일본 지배를 오래 받아가지고 문명적으로 개화됐습니다. 발달해 있어요. 그 장계석 군이 처음으로 대만에 가서 수도를 봤대요. 수도 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철물점에 수도 꼭지를 팔더래요. 그 수도 꼭지를 사다가 벽에다 박았대요. 틀었더니 나오죠. 아니,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철물점에 가서 막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가 야담처럼 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영 선생님이 참 재밌게 세상에는 수도꼭지 같은 학문이 있다. 바로 실생 틀면 쓰는. 그러나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배관시설이 있어야 되고 근원적으로는 수원지가 있어야 된다. 배관시설과 수원지가 없으면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세상에 바로 실용적으로 쓰이는 학문들은 수도꼭지다. 그럼 인문학은 뭐냐? 수원지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배관시설도 어디가 알 수가 있지만은 수원지는 정말 먼데 있어서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인다고 해서 인문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원지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도꼭지가 많아도 수돗물 먹을 수가 없는 거와 맑은 물 먹을 수가 없듯이 인문학이 금방 쓰임새가 없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은 세상 망한다. 물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이월영 선생이 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비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그 인문학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써먹죠. 그 이렇게 인문학 강의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띄워드리느냐. 당신의 이 삶의 수원지를 돌보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원지를 참 정화시키고 보존할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갑자기, 예?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문을 중시하는데 이 문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중시가 문의 정통이 그러니까 문화 나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경제 입국을 통해서 쭉 나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때가 뭘까요? 문화 입국입니다. 문화가 우리 세상을 딱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게 가장 정말 사람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무인유대군이라는 건 물을 숭상하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덤비는 때다. 무인유대군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문덕이 없이 깊은 연원을 가진 인격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대군 자리를 또 차지한 격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흉하다. 능력도 없고 한 사람이 뭐 날뛰다가 호랑이 꼬리 밟아서 다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괴가 바로 요겁니다. 이 괴 뽑으면은 이런 괴 나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했다 가면은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상전에 보겠습니다. 묘능시는 부족. 묘능시라는 게 뜻을 밝힌 거죠. 애꾸눈이 볼 수 있다고 한 맛은 볼 수 있다고 해도 부족이 음영이야. 밝게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오. 명. 파능이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지만은 부족이 여행이야. 어? 함께 갈 수, 보조 맞춰 남하고 보조 맞춰서 함께 같은 속도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지린지용, 사람을 물어서 흉하게 되는 결과는 위부당,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요. 무인대, 위우대군이라는 건 지강이야. 그러니까 무인이 대군 노릇 한다는 건 너무 굳센대로 지그쳐서 말하자면 그 문적인 덕을 잃었다는 것이다. 뜻이 강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사 리홈이 색색종길. 리홈이 색색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그런데 색색 이건
색색이라는 음은 보종, 사전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건 소소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때는 색색으로 읽습니다. 색색 같은 이 글자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중문 이제 그 문해서 이걸 쌍성과 처분이라고 합니다. 쌍성 처분, 처분이라는 건 운이 같다 그래서 이건 처분이에요. 색색. 근데 같은 글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건 글자 뜻에서 그 글자의 뜻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소리에서 주는 느낌이 뜻을 형성하는 글자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한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색색 이건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우리는 말로 씩씩하다, 뭐 싹싹하다, 꿀꿀하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꿀꿀하다. 그러니까 의성어 비슷한 거예요. 조심조심 두려워하니 끝내는 길하다. 이거 호랑이 꼬리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자리가 밟은 자리지만은 음으로서 조심하는 자리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기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색색종길 지행야. 여기에서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으로 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구호의 존귀한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입니다. 호랑이에 해당하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대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할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피할 도리가 없어요. 여기는 왕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자리라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것으로서 큰 허물을 면하는 그래서 기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색색종길 지행야라는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해서 끝내 길하다라는 것은 지행 뜻으로서 조심스럽게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리정녀 구호는 쾌리 쾌리라는 건 빠르게 과감하게 라는 뜻입니다. 구호는 급하고 강하게 밟아 나간다. 정녀 점치는 일이 위태롭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 리의 상황은 제가 처음에 괴 전체의 상황이 이 호미와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기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통함을. 그런데 오는 이 호미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과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가는 잘못이 나오기가 쉬운 자리라고 봐요. 오히려 오니까 양의 자리에 양이 뚝뚝 딱 들어가 있죠. 양의 자리에 양이 딱 들어갔으니까 중이고 정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리의 상황에서는 중정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위태로움을 빚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거 아주 묘한 점입니다. 보통 구호의 자리에 가면은 구호의 자리에 양이 중의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면 보통 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리괘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위태로운 점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 상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냐? 쾌리 정녀는 위정당야. 위가 정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위가 정당하면 나쁠 게 없는데 상전은 또 묘한 그 해석이 나와요. 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태롭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참 주역의 묘미인지 어려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중의 자리에 있고 정의 자리 딱 정인데 왜 위태로우냐? 리괘라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리괘라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빠르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딱 나가는 것이 몇 대는 위태롭다. 이괘라는 근본 상황 이것이 오히려 조심조심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해야 되는 그때에 과감하게 자기가 옳다 바르다 확실하다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위태로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묘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구호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이 보통
구오면은 그렇게 나쁜 점이 나올 턱이 없어요. 그런데 리크에서는 위태롭다라고 나오고 상전에서는 위정당이야 자리가 바로구이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참 오묘하다고 할까? 참 어려운 대목이죠. 저는 그건 이렇게 봅니다. 리라는 상황, 우리가 리라는 근본 상황이 늘 개천부터 얘기한 것이 호랑이 꼬리를 밟듯 그래서 형통함을 놓는 자리인데 구호는 오히려 너무나 자기가 떳떳하고도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허물을 얻는 자리, 위태로움을 낳는 자리다라는 점께 이 점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점께 나올 때는 하면 당연히 될 것 같은 거예요. 확 질렀다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위험을 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구로 가겠습니다. 상구 시리 고상기선 원길. 시리 자취를 돌아본다. 고상기선, 선이라는 것은 선회한다. 우리가 주선한다 그러죠. 주선이라는 건 자기 행위를 보통 전체적으로 돌선자인데 일반적인 행위를 전체적으로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돌아온 것을 잘 살펴서 내가 올바로 해왔는가, 길한 일을 해왔는가를 잘 살펴본다면은 길하다. 이 리꾀는 이 리꾀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괘를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리라고 하는 건 실천을 나간다, 밟아 나간다예요. 그럼 끝이니까 이거는 걸어온 자취를 돌아봄입니다.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이거 앞으로 더 나갈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면 쭉 밟아나간 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밟아온 것을 오히려 반성하고 돌이키는 밟아온 자취를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어요. 실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기 밟아온 것을 돌아본다. 본다. 고상기선이라는 것도 고는 살필 고자, 상이라는 건 상서로울 상자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상 한자를 썼지만은 상서로움과 잘못한 것까지도 돌아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행해온 바를 잘 돌아본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돌아본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크게 길하다라고 보죠. 좋은 미래가 아니라 그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세히 그 살펴서 자기 행한 것을 살펴서 앞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크게 길하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용왕 직진이라고 막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나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돌아보는 마음, 자기가 해온 것을 돌아봐서 그 앞으로의 행동에 반영하는 그 자세를 여기서 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이 자기가 밟아온 것을 살펴서 그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돌아본다면은 크게 길하다. 이게 없이는 정말로 곤란해지죠. 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싫어요. 아 그러고 그냥 뭐 밖으로 그냥 뻗는데 그게 좋은 때가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늘 언젠가 한번 어느 정도 왔을 때는 한번 돌아보고 그랬을 때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길한 것은 마지막에까지 돌아보는 그 마음이 앞으로의 길함을 결정한다 하는 그 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전에서도 아주 크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원길재상 대유경향. 원길로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대유경향. 크게 경사가 있다.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돌아보고 한 걸음 디딘 것하고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디딘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걸음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 간 것을 한번 반추하고 그 다음 나가는 것이 큰 경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괘가 이 점괘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밝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때다. 이런 점괘가 되겠습니다. 요 괘는 조금 일찍 끝내고 택교에서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일찍 끝냅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